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 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억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는 문학과 음악 우정 강백수 올 한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형입니다 너무 방금 너무 귀여우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애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아 좋은데요? 애교를 부려봤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네네. 네. 쉽지 않네요. 오, 네. 방금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민혁 쌤 애교를 다 보네요.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벽하게 개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젠 달리자. 네, 코로나, 장마, 태풍 다 몰아쳐도 공채는 이미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합격의 문에 들어설 때까지 여러분 저희와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오늘 프로필 주시기 전에 백수 씨가 전화할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 도중에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고 네네. 내용인 즉슨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너스 청탁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네, 네. 상당한 친구인데요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강쌤 너무 비웃고 계시네 지금 아니 비웃는 게 아니고 네. 이 보너스라는 말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웃은 거예요. 아, 네, 네. 아, 근데 백수 씨 표정만 봐도 뭔가 학생의 심장이 짐작이 좀 되는데요. 이건 100% 다 했는데. 그니까요. 떨어져가지고. 아, 근데 진짜 보너스란 말 참 귀엽네요. 보너스라고 하면 그 예전에 첨삭을 받았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프로필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네, 프로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하림, 가명입니다. 네, 학력은 인천 소재 4년제 졸업이고요. 국제통상학 전공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지원기업은 LG 판토스 포워딩 운영 인턴입니다. 향후 지원기업은 물류기업 해외영업, 구매, SCM 직무에 지원하실 예정이고요. 특이사항, 지난 방송에서 CJ대한통운 지원했다가 광탈, 첨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의뢰한다고 합니다. 보너스 첨삭 부탁드린다고. 네. 뭐냐, 언제나 이런 일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쵸. 이번에는 100%야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근데 저는 자신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강쌤이 하라는 대로 잘 쓴 것 같은데 네. 왜 떨어졌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을 것 같긴 해요. 떨어지고 네. 나서 아, 난 글렀나 봐, 난 안 들려나 봐 이러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근데 뭐야 이거 왜 떨어진 거야 이게 낫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고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원자가 지금 특이사항도 그렇지만 지원 기업이 해외영업, 구매, SCM 직무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물류 안에서도 포워더로서의 어떠한 그 뭐랄까 배수의 진을 치고 지원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오히려 범위가 지금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분산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자소서를 보더라도 포워더로서의 어떤 열정?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물류를 경험해봤고 약간 이런 느낌이다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 이유들 자소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은 자소서에 대한 부분도 오늘 이야기를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저는 또 이번에 학생이 지원한 LG 판토스라는 기업이 좀 생소해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판토스 하면 과자 이름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치토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물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LG 그룹사의 그런 물량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핸들링하는 이제 포워딩 기반의 이제 물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뭐 항만하역, 그다음에 3PL 뭐 이런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지만 판토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봤을 때 물류업을 하고 있, 택배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B2B로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제 대표 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현대차의 글로비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2PL 회사이긴 하지만 그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로지텍, 삼성로지텍 약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비교하시면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림 학생이 지원한 LG 판토스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자소서 항목이 되게 평이해요. 그래서 왜 판토스냐, 그다음에 직무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라. 뭐 이 분야는 마찬가지로 타 항목에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본인이 그 해당 판토스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 역할에 필요한 역량들을 충분히 갖춰줬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재상 중에서도 가치관, 그 다음에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인성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이 이제 도전적인 목표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재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키워드가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이 도전적 측면에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이뤄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판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그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좀 했었는데 근데 이 자소서가 평이하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평이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물류 기업 중에서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글로비스랑 판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류 기업이 어떻게 보면 해외 영업이나 구매 쪽 지원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되는 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뢰의 산업이고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상위권에서 고려하는 그런 산업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토스와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정말로 뭐 어학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당 물류에 대한 이해도까지 그리고 일정 부분의 어느 정도의 스펙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해서 물류는 좀 뭐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항은 되게 일반적인데요. 또 물류 기업의 특성을 또 우리가 녹여내야 되잖아요. 그쵸. 꽤 어려울 것 같아요.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항목이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철저하게 본인이 지원하는 이제 포워더로서 그리고 지원한 직무에 특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물류는 도전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도전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점을 확보하고 그 거점을 이어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약간 그런 어떤 핵심 경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없는 그런 루트들을 계속 개발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뚫어내야 되는 측면에서 도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하림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보면서 그래도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웠는지 이제 글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자소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글자 수 부담 때문인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보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글자 수를 줄이는 건 좋은데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부분들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20자 맞나요? 네, 딱 20자입니다. 글자 수 부담 때문인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보여. 써놨다고요, 여기? 아, 준비된 자세 좋습니다. 아, 그럼 내가 아까 보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강조하셔야지. 네, 강생은요? 뼈대는 좋은데 살을 제대로 붙였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또 첨삭을 받으신 분인데 소재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소재를 좀 더 판토스에 맞춰서 썼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막 정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너스를 받으실 하림 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의 항목은요,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자소서 3번 항목, 올 상반기 LG 판토스 자소서 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네, 입사해서 우리 지원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더 높은 목표를 자발적으로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수 있어야 하는 전형적인 도전과 관련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시작 전에 가능한 많은 업무 경험하는 목표를 세웠다. 자, 가능한 많은 업무. 대체 어느 정도가 가능한 많은 업무냐 이거지. 그쵸. 이건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이게 미스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입사했을 때 인턴이지만 이런 역할까지 수행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겠다. 딱 봤을 때 이건 인턴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이 지원자가 봤을 때도 처음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다. 그런 부분들이 보였었어야 되는데 가능한 많은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이건 인턴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도전이라는 목표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도전이 아닌 것 같고 인턴의 의무? 인턴의 역할? 인턴이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도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정신승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가능한 수준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 자체가 저는 도전적인 목표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꿈꿔왔던 포워딩 직무 경험할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잡았느냐. 자, 인턴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실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턴을 하는 거지 거기 돈 벌러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땡땡땡 입사 후에 처음 담당 업무. 자, 땡땡땡 입사 이런 얘기 하지 마. 어차피 지금 다음 넘어가면 처음 담당하면 이렇게 해도 이게 입사한 거지. 뭐 다른 데 입사했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우세요. 글자 수 낭비예요. 처음 담당한 과업을 상국 간 거래의 수출입이었다. 한 달에 OJT 기간 동안에 퇴근 후에도 퇴근기 SOP를 저만의 형식으로 만들고 머릿속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업무 공부에 임했다. 자, 이후 업무 습득력 적응 뭐 할 수 있었고 속도가 정확하고 빠르게 향상돼서 칭찬을 받았다. 뭐 담당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애초에 목표가 높지가 않다 버리니까 뭐 새로운 시도하고 말고도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말 그대로 끝나고 퇴근해서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오늘 했던 일들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고 고민해봤다? 아니 그런 거 고민해볼 수 있지. 사실 인턴들은 항상 다음날 뭐 할지 그 걱정도 되고 하니까 미리미리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이거지. 그 다음 여기 맨 뒤에 보시면 뭐 시간이 지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양한 아니 인턴인데 무슨 초심을 잃어. 근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진짜 이런 것도 조금 단어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갈굼을 당했다고 하니까 오늘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보너스 없도록 그러니까 꼭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사께 여쭤봤다. 아 이거 인턴이면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도전이냐. 토제는 굉장히 좋은 토제인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도전이라는 게 거의 뭐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야. 좀 인턴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되게 늘어났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떨어졌지 부들부들 할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저기 뭐야 보너스 그것도 좀 약간 그랬지만은 자소서를 보면서 아 지난번에 내가 잘 못했구나.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다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또 질문하면서 많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치. 정말 네.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기회 잘 잡으셔서 또 좋은 자소서 쓰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강샘 평가도 들어봤는데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 있었나요? 아까 추상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강샘이 지적하신 것과 동일하게 가능한 많은 업무 경험 이런 거는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기존 SOP를 저만의 형식으로 만들고, 이 저만의 형식이 어쩌면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저만의 형식이라는 부분이 조금 또 추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 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업체에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도전적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만의 형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가이드, 기존의 매뉴얼 외에도 인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런 노력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두 가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약간 보너스 주시듯이 말씀하시는데요. 아, 이렇게 하세요. 네. 근데 광탈의 원흉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은 요 한 줄을 제가 오늘 한번 찍어볼게요. 요 가능한 많은 업무 경험을 하기라는 목표. 요거를 바꿔주면 아래 글도 쭉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맞춰놓고 혼자 좋아하기, 좋아해 버리기. 네. 네. 요거 바꾸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신난 거야, 도대체? 네,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바꿔보는 방법. 저도 맞췄는데, 뭐 백수 씨랑 강 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보너스로.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한 두 문장, 가능한 많은 업무 경험과 저만의 형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좀 정량화해서 좀 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강쌤은요? 저도 뭐 또 얘기해봤자 같은 얘기 때린데 또 때리는 거니까. 예, 근데 명확하게 이번에 맞을 때 맞으시고 확실하게 고쳐봅시다. 그럼 또 통화해서 한번 두들겨 맞을 준비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뭐 앞에 때리진 않으니까요. 저희도 오늘 백수 씨도 뭐 한번 하림 학생이랑 통화하면서 보너스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요? 뭐 상황 봐서요. 아, 보너스는 뭐 강쌤이 주시는 거니까? 아, 뭐 원하시면 뭐 드릴 수 있죠. 네. 네. 제 그럼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산책하고 있었어요. 산책이요. 요새 날씨 너무 좋죠? 네, 너무 좋네요. 진짜 하늘도 맑고, 네, 살도 찌고 청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맛있는 거 드셨나요? 아, 오늘 긴장입니다. 아, 그럼 점심 맛있는 거 드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너스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 통화로 이제 또 보너스 들으시다 보면 배 많이 부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작가 백수 씨 먼저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림 학생 강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서 LG 판토스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떨어지시고 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 네. 좀 많이 확신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했던 직무를 그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확신이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제가 다시 좀 읽어보면서 느낀 게 너무 네. 약간 자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쌤이 막 웃으셨어요. 제가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강쌤 바꿔드릴 테니까요. 왜 탈락했는지 확실히 그 이유 오늘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공백이면, 공백이래. 공복이면은 좀 날카로울 때 아닌가?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네.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3번 항목 첨삭했거든요. 도전 관련된 거. 네. 근데 내가 1번을 보면서 지원 동기 있잖아. 네. 회사에 대한 소개가 너무 길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은 지금도 포워딩을 할지 그다음에 뭐 3PL을 할지 아니면 구매를 할지 SCM을 할지 해외 영업을 할지 약간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요즘에는 포원 쪽으로 포섬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오케이. 근데 자소서만 보면 있잖아요. 뭐 네. 포워딩 경험이 있으니까 뼈대가 너무 좋은데 네. 왜 본인이 무역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영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포워딩인지 그리고 포워딩 중에서도 본인이 여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프로젝트 카고를 한지 아니면 2차 전지 운송을 위한 TSR 철도를 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했는데 좀 더 본인의 어떤 주특기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항공 네. 쪽 포워딩을 얘기할 거면 뭐 비정기에 대한 부분이나 뭐 워낙 마진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들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네. 또 그런 거에 특징에 맞춰가지고 명확하게 본인이 뭐 이해도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그냥 뭐랄까 그냥 좋게 좋게만 글을 쓰려고 하다 버리니까 제가 볼 땐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도 많이 좀 들었어요. 지금 약간 충격 먹은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면접도 몇 번 봤는데 그 당시에 이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너무 좋게 좋게 많이 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오케이, 좋아요. 이제 억울하지 않아요? 떨어진 게? 네. 그럼에도 억울하죠.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았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근데 판토스가 잘 아시겠지만 물류 기업 중에서는 들어가기가 그래도 글로비스랑 마찬가지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많이 어렵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본인이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상대적으로 워낙 이제 채용 TO가 보수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하게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날카롭고 뾰족하게 그렇게 좀 기업 지원하실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문항에서 제가 살려서 한번 작성해보고 싶은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다 이런 거를 좀 시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A 업체의 그런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트래킹에 대한 부분은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인턴들은 보통 이런 일을 못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에 드는 것들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면 딱 평가자가 봤을 때 인턴 치고는 이런 거는 좀 어려울 텐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또 뭐 곧 지금 대한통운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원도 팍팍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어디 또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 어제 찍어주신 영상 보고 작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일 최종 면접이 바뀌었어요. 중견 기업인데. 야,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복합적인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면접이니까 일단 내일 면접에 집중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그 좋은 기운을 바탕으로 좋은 또 소식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하림 학생 다시 강백수고요. 네. 네, 그 지난번에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식 질문 나를 떨어뜨린 LG 파토스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지원하게 된다면 더 보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좋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면접도 잘 보시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가 남았죠.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구성적 측면인데 워낙 글자 수가 짧아가지고 사실은 뭐 가독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까 판넬 잠깐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높은 목표라든지 새로운 시도라는 걸 반영하다 보면 글자 수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거에 입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 담당한 과업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업무는, 첫 과업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상국 간 거래의 수출입이었다. 그냥 상국 간 수출입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없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글자 수를 줄일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줄이신 다음에 글자 수를 좀 확보하셔야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알아봤는데요. 올 하반기 물류업계 채용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언택트 시대에 이제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런 물류와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류비에 대한 어떠한 좀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을 더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운영상의 혁신 그리고 어떤 영업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류업계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고객의 물류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느냐 혹은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많은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맞춰서 좀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 영업으로 구매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류와 좀 연계해서 좀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약간 그러한 전략도 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LG 판토스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하림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체력을 안 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힘을 빼야 될 때는 힘을 좀 빼고 힘을 빡 줘야 될 때는 힘을 빡 주는 글 쓰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짧게 짧게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야 될 부분에는 그 구체성을 딱 실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량 안배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직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경험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도 경험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더욱더 정교하게 본인이 해당 분야에 더 특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아, 이 친구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가 좋을수록 더 정교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소재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더욱더 지식적인 측면이라도 본인이 해당 직무에 부합된다라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시면서 적합한 인재다라는 모습을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